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다면 내년에 대구에서 시범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지난해 2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게 자치경찰제의 핵심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대민 서비스 위주로 치안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치경찰이 생활 안전과 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에 집중하고 국가경찰은 보안과 수사 등 전국 규모의 치안을 담당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 자치경찰제를 운용 중인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행정명령을 비롯해 대응이 빨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찰에 대한 책임까지 부여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6개월 뒤에는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가 시범 운영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가장 적당한 데다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자치경찰제를 연구해 오는 등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에는 국가경찰과 권한의 문제, 또 관할 배분의 문제, 또 치안 책임의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경찰 모델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대구경찰관 5,900여 명 가운데 2,000여 명이 자치경찰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한 만큼 자치경찰 교부세와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